오늘도 10평 남짓 30만원짜리 월세방에서 하루를 보내는 취준생 A씨. 청년 정책에 대한 토론이 한창인데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 청년 정책 당사자가 없잖아. 맞아, 지금까지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되어 왔어. 정책 또한 청년 문제를 단순 취업 문제로만 국한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오늘날 청년들이 가지는 문제는 교육, 부채, 주거, 복지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청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엔 역부족이었어. 그 사이 전국 곳곳에서는 청년 당사자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합의를 구축하며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가 차원의 기본법이 필요한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어. 그 결과 2020년 8월 5일 청년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청년 기본법이 시행되었어. 드디어 정책 수혜자로만 인식되던 정책 당사자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해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지. 그럼 청년 기본법이란 뭘까? 말 그대로 청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야. 그동안 청년의 나이는 지자체별로 달랐는데 청년 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해. 청년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돼. 이때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청년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 또한 청년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청년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해.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법, 청년기본법. 그리고 청년 발전 및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의 날이 지정됐어. 대구 첫 번째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 1,939명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사전 이벤트를 시작으로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청년기본법 시작 포럼을 언택트 시대에 맞춰 유튜브 보라그레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하게 돼. 이뿐만 아니야. 대구 청년을 응원하는 청년 응원 공간 70개소가 참여하며 대구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및 청년 공간 8곳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청년 팝업존을 운영해. 네, 드디어 청년 기본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는 청년 기본법을 바탕으로 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모여 조금 더 우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4년에 걸쳐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기본법 시행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제도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한해를 겪고 있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에 참여해 청년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나누며 남은 날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개최된 만큼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청년의 날과 청년기본법 제정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20 대구 청년주간 제1회 청년의 날 행사가 마련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대구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자신이 꿈꾸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그날까지 저도 대구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청년기본법 화이팅! 청년의 날
파이팅! 청년의 날 파이팅! 청년의 날 응원합니다. 청년 당사자가 직접 만들어갈 삶의 변화. 청년을 위한 첫 번째 종합법률 청년기본법.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응원할게.